2019-2020 KBL 유소년 주말리그 계속해서 12세 이하 경기입니다. 고양 오리온과 안양 KGC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리온의 라인업 추가드리겠습니다. 김영빈, 이희재, 광민엽, 임상천, 박홍규, 박시우, 고명균, 유정민, 김혜연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KGC 인삼공사 최승호, 양산아, 손동건, 당석준, 김수민, 윤여찬, 전효민, 이강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자, 12세 이하 경기인데요. 자, 이강 선수의 어떤 높이가 또 굉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강 네. 선수가 전 경기에서도 골밑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거든요. 과연 네. 오늘 경기에서도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두 경기 남아있는데요. 자, 이승준 해설이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제가 소개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캐스터는 김지호, 도움 말씀에 이승준 해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빠르게 넘어왔죠. 자, KGC와 오리온의 경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지금 스텝은 좋았습니다만 공이 좀 짧았네요. 그렇죠. 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임상천 선수의 굉장히 대활약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임상천이 주고받았고요. 임상천 유로스텝 뒤쪽으로 빼줍니다. 하지만 패스가 조금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네, 골 밑에 많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패스를 선택을 했는데 네. 아, 지금은 선수들에게 가로막히다 보니까 패스 연결을 정확하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옆쪽으로 내줬고요. 다소 먼 거리인데 슈팅 시도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이강. 자, 먼 거리에서 살짝 길었습니다. 자, 리바운드 오리온이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은 슈팅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던져봤지만 살짝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자, 임상천 양 팀의 득점은 아직 없습니다. 자, 김영빈. 자, 여기서 트래블링이 선언됐습니다. 자, 뭔가 좀 리듬이 맞지 않는 돌파였습니다. 네. 김영빈 선수의 트래블링. 지금 이 장면이었죠. 네. 김영빈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발자국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려합니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쳐냈습니다. 다시 KGC. 전효민. 올라가는데요.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지금도 오른쪽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여찬 선수의 자유투 투샷. 자, 이제 조끼가 좀 크다 보니까 각종 방법이 나오네요. 어깨 쪽에 끈을 매듭을 짓고 나온 윤여찬 선수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자유투 2구 모두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래도 보면은, 네. 조끼가 크다 보니까 어깨 쪽에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묶고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임상천 파울 선언됐습니다. 자,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임상천 선수의 돌파 과정. 자, 슈팅 연결 스텝 과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자, 자유투가 정확한 임상천 선수인데요. 자유투 1구 적중합니다. 오늘 오리온 선수들의 자유투 감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지금도 첫 번째 자유투 침착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2구도 깨끗합니다. 스코어는 2-2. 다시 한번 동점. 양팀 모두 자유투 두 방을 꽂아 넣었습니다. 자, 크로스오버 돌파합니다. 전효민 길었고요. 다시 한번 전효민이 따냈습니다. 전효민 장석준이 다시 내줬습니다. 장석준 안쪽으로. 장석준 잘 돌면서 올려놓습니다. 장석준의 2포인트. 아, 지금도 장석준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득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KGC의 어떤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 장석준 선수인데요. 그렇죠.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임상천이 11번 박시우에게. 박시우 걸렸어요. 걸렸어요. 하지만 잘 주워냈습니다. 자, 임상천 돌파하는데요. 임상천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역시 골 밑에는 고명균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 리바운드였고요. 자, 들어가는데요. 자, 박홍규 선수의 슛 있었고요.
빼주는데 긁어냈습니다. 하지만 박시우가 다시 한번 잡아냈고요. 김영민의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볼단에는 KGC 장석준이 리바운드를 건져냈습니다. 네,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양팀 네. 선수들이 뭔가 텐션이 조금은 다 떨어져 보여요. 자, 앞서 경기를 치르고 나서 두 번째 경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른 시간에 오늘 경기를 치르기 위해 나오기도 했고 계속 경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하지만 오늘 경기 지금 이번 경기가 조별리그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재 선수와 15번의 박시우 선수가 코트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임상천. 임상천 빠르게 빠릅니다. 내줬고요. 했어요. 이재 득점. 자, 이재 선수가 앞서 임상천 선수에 대한 칭찬을 좀 인터뷰에서 언급했었는데요. 그렇죠. 패스를 인터뷰에서 네, 잘 찔러준다고 했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하라는 말에 네. 임상천 선수에게 패스 좀 잘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어요. 자, 지금 임상천 선수가 아주 잘 줬습니다. 지금도 노마크 찬스를 자, 잘 만들어줬죠. 이제 미들 점퍼 적중합니다. 자, 나오자마자 폭풍 4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뒤쪽에 임상천이 볼을 받으러 가기 위해 가고 있었는데 네. 바로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임상천이 들어가는 상황을 보지 못하고 아쉬움을 표했는데 지금은 아쉬워할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 이강에 다소 먼 거리에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고명균이 날아올라서 공을 쳐냈습니다. 자, 11번 박서우의 리바운드 박시우. 자, 동명이인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11번과 15번의 박시우를 번호를 같이 부르면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임상천이 15번 박시우에게 박시우 돌파 과정에서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유투 투샷 얻어냈습니다. 네, 역시 오리온 선수들은 저렇게 앞쪽에 공간이 날 때마다 돌파를 시도하거든요. 선수들의 순간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저런 공격이 가능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저돌적인 돌파를 보여줬던 박시우 자유투 1구 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 오리온은 자유투를 시도할 때마다 한 선수 혹은 두 선수 그 심지어는 세 선수까지 본인 진영으로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지금도 빠르게 백코트를 먼저 해줌으로써 수비 라인을 먼저 잡고 속공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15번 박시우 선수의 자유투 2군 성공했고요. 스코어 7-4가 됐습니다. 자, 손동건 장석준 비하인드 백 드리블이죠. 이강 자, 이강 선수를 보고 있자니 중등부 경기인지 약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피지컬입니다. 그렇죠. 피지컬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임상천 유로스텝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폭이 상당히 길었는데 마무리까지 되지는 않았네요. 네, 고명균이 볼 살려냈고요. 다시 한번 임상천에게 여기서 네, 이런 부분이에요. 선수들이 조금은 텐션이 떨어져 보인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집중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재 선수에게 잘 넣어준 패스. 지금 끝까지 고명균 선수가 볼을 살려냈습니다. 네. 자, 액션 타임이 요청이 됐고요. 자, 아무래도 선수들이 오늘만 해도 두 번째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지금 여러모로 체력과 텐션이 좀 떨어져 보인다고 좀 이승준 해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잠시 좀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고 다시 나오면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힘들 수는 있지만 쉽게 농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전 타임에 코치진 그리고 감독이 뭔가를 지시할 때 선수들은 잘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코어는 7-4 이제 5분 20여 초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KGC 선수들은 먼저 코트에 복귀를 했고요. 자, 이제 오리온 선수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격권은 KGC로 넘어갔죠. 자, KGC에서 다시 한번 공격 작업 시작합니다. 자, 이강 안쪽 투입 포스트 싸움인데요. 장석준 힘으로 올라갔는데요. 자, 임상천이 걷어냈습니다.
지금은 수비가 잘 통했어요. 빠르게 가면서 이재에게 패스 걸렸어. 블락샷. 아 지금도 패스 연결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이재가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자 박시우 11번 장면에서 박시우에게 이재가 막혔어요. 그렇죠. 자 수비를 좀 페이크 슈페인팅으로 좀 날려보내고 던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보는데요. 지금은 너무 눈에 보이는 공격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블락에 막히는 모습이었죠. 자 이강 돌파하는데요. 에어볼. 남은 시간 4분 31초. 자 이제 공격권은 다시 한번 넘어갔습니다. 스코어 7-4 변함이 없고요. 자 이번에는 박치우 선수가 볼 리딩을 해줬습니다. 임상천 안쪽 투입. 11번 박시우 돌파 베이스라인 돌파 올려놨습니다. 득점 성공. 박시우의 2포인트. 사실 이전 경기에서는 임상천 선수가 돌파를 많이 시도하는 장면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리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안쪽으로 좋은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또 그 전에 박시우의 좋은 움직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강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날렵하게 공 찾아오는 손동권 미들 점퍼 적중합니다. KGC의 득점 윤여찬의 득점입니다. 자 지금 자칫하면 스코어가 좀 더 벌어질 수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박시우 임상천 스크린 받고 투맨 게임. 이번에도 패스 연결을 선택했어요. 자 하지만은 여기서 긁어내는 과정에서 고명규 선수 무릎에 맞고 나갔습니다.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승호가 긁어냈었고요. 자 양산하 선수와 김수민 선수가 들어왔고요. 지금은 원거리에서 미들 점퍼 성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은 탑에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흔들면서 자 이강이 잡았죠. 자 뒤쪽 내줬고요. 양산하 김수민에게 먼 거리 미들 점퍼 인앤아웃. 이강의 리바운드. 자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김수민 내줬습니다. 아 비어있는 공간 잘 봤어요. 네 피벗 막혔고요. 김수민 샤클락은 여유 있습니다. 김수민이 밀고 들어갔는데요. 자 그대로 나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 김예현 선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박시우가 들어가네요. 네 11번 박시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투입 이강인데요. 포스트 싸움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자 리바운드 따냈어요. 어 지금은 공격 리바운드 잘 따냈습니다만 뺏겼네요. 그렇죠. 임상천 옆쪽으로 내줬고요. 공격 빠르게 올라가 봤는데 뒤쪽 내줬습니다. 15번 박시우 김예연의 미들점퍼 비었어요. 길었습니다. 고명균이 따냈고요. 자 박시우 먼 거리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임상천 공격 리바운드 가져옵니다. 네 지금 오리온은 고명균 선수가 골밑에서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려한 드리블을 보여줬던 임상천인데요. 그렇죠. 이재예요. 자 오늘 임상천과 이재의 코미 플레이도 좀 지켜볼 만합니다. 자 뒤쪽 내줬고요. 패스 연결 김예연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리온의 공 선언됐습니다. 자 전반전 이제 1분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지금 고명균과 이강의 골밑 싸움에서 고명균이 계속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KGC 선수들이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박시우의 슛은 위로 솟구치기만 했습니다. 자 임상천 자 시간은 이제 40초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그렇죠. 임상천이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안쪽 투입 고명균이죠. 힘으로 밀고 올라갈 때 파울 얻어냈습니다. 자유투 투샷. 지금도 오리온의 많은 선수들이 외곽으로 빠져주면서 인사이드에 있는 고명균에게 자리를 만들어줬고 이 자리에서 고명균이 1대1을 자신감 있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투를 얻어냈죠.
자, 지금은 고양 오리온에서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고요. 자, 이 전반전에 네. 한번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시간을 한번 흐름을 끊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강 선수와 고명균 선수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요. 현재는 자유투 투샷을 고명균 선수가 얻어낸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들에서도 그렇고 선수들의 자존심 싸움이 지금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몸을 부딪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몸을 부딪히고 서로 페인트 동작을 통해 속이는 그런 동작들이 많은 농구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자존심 싸움,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고명균 선수의 자유투를 앞두고 있고요. 자, 28초가 남아있습니다. 자유투 7개 끝합니다. 고명균의 득점. 자, 두 자릿수 득점을 돌파했습니다.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강의 리바운드. 네, KGC가 마지막 공격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천천히 하프라인을 넘고 있습니다. 장석준이죠. 자, 시간을 다 사용하고 마지막 공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패턴을 지시하고 있네요. 장석준 1대1 시도합니다. 돌파 막혔어요. 자, 임상철인데요. 멀리서 하지만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대6 고양 오리온이 안양 KGC에게 넉점 차로 앞선 채 전반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리온이 골밑에서 고명균을 앞세워서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냈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다 보니까 오리온이 점수차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경기 후반전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준이 다시 내줬습니다. 장석준 안쪽으로. 장석준 잘 돌면서 올려놓습니다. 장석준의 2포인트. 아, 지금도 장석준의 움직임이 만듭.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른 시간에 오늘 경기를 치르기 위해 나오기도 했고 계속 경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하지만 오늘 경기 지금 이번 경기가 조별리그에서 굉장히 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임상천. 임상천 빠르게 내줬고요. 이재 득점. 자, 이재 선수가 앞서 임상천 선수에 지금 임상천 선수가 아주 잘 줬습니다. 지금도 노마크 찬스를 잘 만들어줬죠. 이재 미들 점퍼 적중합니다. 자, 나오자마자 폭풍 4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재 선수에게 잘 넣어준 패스. 지금 끝까지 고명균 선수가 살려냈습니다. 네. 볼 리딩을 해줬습니다. 임상천 안쪽 투입. 11번 박시우 돌파. 베이스라인 돌파 올려놨습니다. 득점 성공. 박시우의 2포인트. 사실 이전 경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강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날렵하게 공 찾아오는 손동권 미들 점퍼 적중합니다. KGC의 득점. 윤여찬의 득점입니다. 자, 하프타임이 종료되고 후반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리온 선수들이 먼저 코트에 나와 있고요. KGC는 아직까지 작전 회의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 기록지가 도착했죠. 전반전 득점을 먼저 살펴보면 오리온은 이재 선수의 연속 득점에 힘입어서 4득점 리드오프를 기록하고 있고, KGC는 장석준과 윤여찬이 득점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리온이 확실히 이제 오리온이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리온이 15개 그리고 KGC가 8개를 잡아내면서 오리온이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커팅 패스 좋았어요.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고명균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라서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자, 박시우 주고 들어갔습니다. 자, 스크린 플레이 서줬고요. 임상천 드리블이 좋은 임상천입니다. 네, 선수들이 여유롭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급하지 않습니다. 자, 임상천의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도 실패.
네, 고명균 선수는 저렇게 리바운드를 잡아낸 이후의 동작에서 연습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렇죠. 아직까지 메이드를 하나도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임상천이 끝까지 따냈고요. 자,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끝까지 집중을 잃지 않고 손동건 선수를 맞춰서 내보내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넘어질 것 같으니까 맞춰버렸죠. 그렇습니다. 자, 임상천 선수는 지난번에 만나봤을 때도 굉장히 연습도 열심히 하고 겸손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선수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15번 박시우. 자, 공만 건드렸습니다. 지금도 스크린을 받아서 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아쉽게 불발이 됐네요. 자, 지금도 굉장히 커디 패스가 좋았는데요. 자, 이 장면이죠. 본인이 중심을 잃을 것 같으니까 맞춰서 터치아웃 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오리온 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재에게 이재 내줬고요. 고명균 미들 점퍼 선택합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리바운드 전유민. 발이 굉장히 빠른 전유민입니다. 베이스라인까지 돌파했고요. 뒤쪽 이강. 오리온은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간을 내주고 있지 않아요. 자, 올라가는 과정 장석준이었는데요.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고 그냥 터치아웃만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효민. 자, 공 뺏어 냈어요. 임상천인데요. 자, 빠르게 올라가라고 손짓을 했고요. 아웃넘버예요. 스핀무브 내줬습니다. 자, 여기서 멋진 패스가 있었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요. 지금도 임상천의 패스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 공을 마무리를 못 지었네요. 그렇습니다. KGC 돌파. 임상천의 블락. 자, 임상천이 끝까지 싸워줬습니다. 아, 임상천의 수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볼을 다시 한번 가져오는 모습. 자, 임상천의 공을 잡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트래블링이 선언됐습니다. 아, 지금도 트래블링이 선언되긴 했지만 임상천의 수비에서의 헌신적인 모습. 지금 블락 이후에도 공을 탈취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KGC 이강 베이스라인 돌파합니다.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은 반칙 선언됐습니다. 11번 박시우가 리바운드 잡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요. 팀 파울은 7개 그리고 8개부터 자유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자, 임상천 15번 박시우에게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스크린 받고 안쪽 투맨 게임. 자, 고명균이 막혔고요. 아, 지금도 패스 연결 굉장히 좋았었는데 볼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자, 탑에서 먼 거리 15번 박시우의 2포인트가 터집니다. 지금도 상당히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네, 박시우에 이렇게 외곽 슛이 있다 보니까 KGC는 외곽 수비도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재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드립을 길었고요. 장석준에게. 장석준 스크린 받고 자, 레그스루 걸렸습니다만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요. 내줬습니다. 최승호. 자, 움직여줘야 됩니다. 오리온의 수비 타이트해요. 오! 샤클락에 쫓겨 굉장히 어려운 자세에서 슛을 던졌습니다. 자, 공만 쳐냈던 지금 외곽 슛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15번 박시우 선수. 볼 핸들러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박시우가 직접 스크린 받고 들어갑니다. 요리조리 피해서 들어갔지만 공은 림을 외면했습니다. 자, 빠르게 장석준이 넘겨줬고요. 윤여찬의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경기는 넉 점 차로 좁혀집니다. 네, KGC에서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6분 40여 초. 경기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임상천 유로스텝. 자, 조금씩 차이로 림을 외면하고 있네요. 지금은 패스 선택이 아니라 직접 올라가는 공격을 시도해봤는데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네요.
임상천 선수의 장점은 저렇게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하지만 오리온이 더 상위 레벨에서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고명균의 득점이 터져야 됩니다. 자, 지금 윤여찬의 득점 상황이었고요. 그전에 장석준 선수의 A패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강과의 대결. 아, 네. 비교적 쉬운 슈팅이었는데 마무리 짓지 못하네요. 근데 골밑에서 고명균이 몸으로 잘 버텨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죠. 자, 뒤어 뗐어요. 박시우. 고명균이 계속해서 리바운드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임상철에게 넘겨줬고요. 잡았어요. 남은 시간 5분 30초. 자, 슈팅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고요. 아, 자유투 투샷이 선언됐네요. 네. 지금도 슛 동작으로 맞죠? 아, 네. 자유투 투샷이 아니고요. 아, 그러네요. 네. 슈팅 파울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희재. 박시우가 다소 먼 거리에서 이제 슛은 빗나갔습니다. 자, 임상천 오르 패스 올라가는 과정에서 바치스턴 됐습니다. 지금 임상천이 의도를 했어요. 본인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노루 패스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장면이죠. 네. 지금 장석준 선수는 계속해서 심판에게 공만 쳤다고 좀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정 번복은 없고요. 자유투 투샷이 주어졌습니다. 작전 타임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방금 이 노루 패스 장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선택도 굉장히 좋았지만 미드슛을 좀 시도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11번 박시우 선수가 자유투를 얻어냈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리온과 KGC 모두 작전 타임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전도 이제 어느덧 4분 50초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 12세 이하 조별리그에서 전자랜드는 이미 0승 3패 이미 조 3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위 라운드 진출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온과 KGC 이 두 팀 간의 경쟁이 될 텐데 KGC는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야 이제 다시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후반전 저 4분 50초로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코어는 이제 12-8 스코어가 많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도 25-13 오리온이 뭐 12점 차죠 승리를 거뒀는데 이때보다도 아직 점수차가 점수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양 팀의 수비가 강력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1번 박서우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15번 박시우가 엉덩이를 툭 치면서 격려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유투 2구 준비하겠습니다. 2구 역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리바운드는 고명균의 차지였고요. 임상천 15번 박시우에게 스크린 받고 들어가는데요. 자, 공 놓쳤어요. 이제 자, 사클락에 여유가 있습니다. 자, 임상천. 자, 고명균이죠. 오, 유로스텝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강의 리바운드. 아, 지금도 패스플레이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부딪히면서 장석준이 올라갑니다. 톱샷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11번 박시우. 자, 임상천이 네, 지금도 오리온의 벤치에서는 빨리 나가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자, 다시 한번 노루 패스 이제 성공시킵니다. 자, 임상천 이제 거의 뭐 공식이네요. 네, 임상천과 이제 두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수도 야투 감각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미들슛을 오늘 3개째 적중시켜주고 있습니다. 슛 감각이 있는 선수입니다. 자, 임상천이 끝까지 붙어줬고요. 지금 노루 패스였고요. 네, 임상천이 안쪽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하다 보니까 KGC 수비가 인사이드에 많이 포진해 있었고 상대적으로 이재에게는 수비가 붙지 않았죠. 자, 11번 박시우의 슛은 림을 외면했고요. 자, 빠르게 넘어갑니다. 윤여찬
스피드가 있는 윤여찬. 장석준에게 내줬습니다. 미들점퍼 길었는데요. 공은 어디로? 15번 박시우의 리바운드. 앞쪽으로 이제 쇼타임 성공합니다. 네, 오리온은 속공을 막는 수비를 하고 있고 반대로 공격에서는 이렇게 속공으로 쉽게 점수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점수가 더 벌어지기 이전에 KGC는 따라가야겠는데요. 자, 리바운드 따줬어요. 긁어냈습니다. 양산아 빠른 발로 만들어냈고요. 이강 막혔는데요. 자, 고명균이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공격 과정에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수비가 달라붙는 과정이 있었죠. 자, 임상천 그대로 밀고 들어가면서 올려놨습니다만, 자, 프리드로우만 선언됐습니다. 어넷의 점수는 16-8 더블 스코어 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5번 박시우가 나가주고요. 이시재, 이번에는 오른쪽에 이재가 위치해 있었는데 직접 올라가는 선택을 해봤어요. 자, 지금은 충돌이 있었고요. 최승우 선수가 가서 미안하다는 또 그런 뭐 제스처를 취해줬습니다. 아주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임상천 자유투 1구 길었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2분 19초. 자유투 2구는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17-8. 네, KGC는 따라갈 수 있는 점수차거든요.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공격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블락샷 완벽한 블락이었습니다. 김예현 앞쪽으로 전지 패스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리바운드는 이강. 자, 이강이 앞쪽으로 넘겨줍니다. 김수민이 연결해줬고요. 최승호, 이강의 미들 점퍼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임상천. 속공으로 연결하는데요. 직접 올라갑니다. 블락샷 막아냈습니다. 이강의 블락 완벽한 블락이 나왔죠. 네, 지금 김예현의 완벽한 블락이었고요. 이강 선수의 블락, 양팀이 블락 대 블락으로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음에 유의해야죠. 네, 블락. 그렇죠. 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임상천이 잡아냅니다. 이걸 살려냈네요. 자, 지금 장석준 선수 얼굴에 붙어있는 밴드가 조금 떨어졌는데요. 남은 시간 1분. 자, 1분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시간을 최대한 끌겠죠. 자, 임상천, 고명균 열렸어요. 자, 잡혔고요. 아, 득점 오늘 실패. 경기에서 고명균은 리바운드를 굉장히 잘 잡아줬습니다만 공격에서는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멀리서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지금같이 리바운드는 굉장히 잘 잡아주거든요. 자, 지금도 굉장히 잘 싸워줬어요. 고명균 선수가 지금도 결국에는 터치아웃 되면서 KGC 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KGC 선수를 대거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자, 장석준 선수의 어떤 얼굴에 붙어있는 밴드가 계속 떨어져서 불편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베이스라인 임상천이 바짝 따라붙으면서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KGC는 많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승패는 결정이 나다 보니까. 네, 샤클락은 꺼졌죠. 좋습니다. 네. 자, 임상천 선수가 시간을 다 사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공격 의사는 없어 보이네요. 스코어는 17-8이고요. 임상천 선수는 공격을 진행할 것 같아요. 광민엽, 왜냐하면 욕심이 있거든요. 광민엽, 네, 마지막 슈팅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17-8로 고양 오리온이 안양 KGC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경기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오리온이 임상천의 리딩 능력 그리고 골밑에서 고명균이 잘 골밑을 지켜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자, 17-8. 양 팀의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래도 전반전에 비해서 후반전에 좀 차이가 벌어지면서 경기가 다소 누주한 경기가 좀 펼쳐졌습니다. 네, 경기 초반부터 선수들이 약간의 텐션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경기 후반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갔고, 하지만 결국에는 오리온이
실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리온의 수훈 선수, 팀의 소금 같은 존재죠. 박시우 선수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박시우 선수가 지금 자리에 왔는데요. 자 박시우 선수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인물이 좋습니다. 미남이란 이야기 많이 듣죠?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 조금 든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자 오늘 경기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경기를 볼 때마다 팀에서 굉장히 어떤 소금 같은 그런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데 평상시 경기에 임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하죠? 애들이 네. 그 하라고 돌파를 그러고 네. 그 제 센터들이 와서 스크린 걸어서 2대2 그 네. 그래서 득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박시우 선수의 어떤 이런 능력을 또 팀 동료들에게 네. 돌리는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아주 네. 멋진 탑에서의 석점은 아니지만 석점 슛이잖아요. 네. 평상시에 외곽 슛에 어떤 자신감이 좀 있나요? 아 네 예전에 슈터여서 네. 좀 슛이 좋았는데 네. 이제 그 남들보다 키가 좀 작으니까 가드 역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2019년이 지나고 이제 2020년이 왔잖아요. 네. 2019년 박시우 선수에게 자신이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8점? 8점?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자신감 있게 돌파한 네 그게 좀 부족했나요? 네 그렇다면 이제 2020년 올해 어떤 계획 그리고 포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팀원들과 네. 같이 자 팀플레이를 강조하고 동료들에게 공을 돌리는 아주 겸손한 박시우 선수였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승리 수훈 선수, 오리온의 박시우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도 패스 연결 굉장히 좋았었는데